에피폰의 캐시리즈입니다. 네, 잘 사는 고양이. 잘 사는 고양이는 살이 쪄 있죠. 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피폰의 캣 시리즈의 그렇습니다. 신작입니다. 신작. 네, 에피폰의 업타운 캣 ES 모델입니다. 일단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눈에 네. 팍 띄는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장이죠. 금장. 네, 색상도 뭐 금장과 막 녹색과 막 이런 것들이 네. 엄청 이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이 녹색이 또 굉장히 질감이 달라지고 뒤는 완전히 샴페인 골드. 네. 오. 오. 금장도 뒤에, 약간 녹색 느낌이 살짝 네. 묻어나는 뭐 되게 독특한 느낌의 네. 샴페인 골드. 확실한 건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 확실합니다. 네. 금녹 그렇습니다. 네. 자, 업타운 캣 ES 모델 가격은 107만 600원 네, 권속가에 그리고 할인가가 지금 72만 8천원이기 때문에 뭐 에피폰의 기타들 중에 굉장히 비싼 축은 네, 아니에요. 네. 그 위쪽에 비싼 100만원대 초반에 있는 그런 기타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그 축은 아니고요. 보면 에피폰의 예전에 와일드캣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뭐 60만원대에 지금 할인가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와일드캣 로얄 모델이 뭐 한 70만원대 그리고 네, 와일드캣 코어 모델도 있었네요. 요게 한 70만원대. 해서 에피폰은 어쨌든 캣 모델은 지금까지 저희가 대부분 와일드캣으로 이제 다뤘었는데 예. 오늘은 업타운 캣으로. 그 와일드캣은 이제 진짜 정말 그 싸나운 고양이, 싸나운 뭔가 길고양이 이런 느낌인데 업타운 캣은 뭔가 약간 이렇게 잘 자란 미묘 그렇습니다. 느낌. 예. 네. 그런 느낌 좀 있어요. 가격은 72만 8천원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저 이제 스펙 살펴볼게요. 네. 전장 101.5cm, 무게는 3.01kg. 네. 네. 두께는 45에 조감으로 보면 48 정도. 네. 요 앞에는 조금 나왔고 뭐 뒤가 약간 나왔네. 약간 나왔어요. 크게 안 나왔습니다, 제가. 네. 12프렛 뒷둘레는 80mm고요. 어유, 두툼해. 네. 그리고 바디는 5플라이 메이플 포플라. 포플라. 네. 메포. 그렇습니다. 네 개는 마호가니 슬림 컴포트 C 프로파일 내기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그로버 로토매틱 18대1 기어비의 골드 네.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2.762mm, 에보니 펄로이드 블락 인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점버풀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픽업에는 에피폰의 미니 프로버커, 네. 미니 험버커죠. 네. FB720 픽업이 넥과 브릿지에 각각 장착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미니 험. 네. 요거 뭐 약간 사운드의 어떤 그런 기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전에 그 레스폴 디럭스를 네, 연상케 하는 미니엄 두 개 세트입니다. 네, 에피폰 락톤 튜노매틱 브릿지에 트래피즈 텔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요게 줄 갈 때 저희가 아까 또 시연하다가 마침 또 줄을 끊어 먹어가지고 네. 한번 갈아봤는데 굉장히 네 그냥 편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생긴 거에 비해서는 줄 가는 게 힘들지 않다. 네, 요렇게 네, 쭉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마스터 볼륨이 있어가지고 참 신기하네요. 네, 팬더고요. 네. 정말 귀엽게 생겼습니다. 네. 하이는 별로 없네요. 이게 지금 리어 픽업인데 그죠? 네. 너무 고양이가 너무 얌전한데. 고양이가 얌전한 고양이에요. 네. 아유. 부뚜막 느낌. 네. 애가 너무 순하다. 발톱도 거의 안 끄내는 느낌. 그러네요. 말 그대로 업타운 캣이네요. 네. 오, 그 네. 마샬이고요. 할 게 없으니까 뭐 금방 지나갔죠. 네. 고양이가 다 이랬으면 좋겠다. 정말 기르기 좋은 고양이.
약간 그 할로우 느낌, 속이 살짝 빈 네. 사운드도 미들 쪽에서 잘 들리고요. 예. 그리고 하이는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밴드의 메이킹과 게인 톤 들어보겠습니다. 또 애칭이 있네요, 또 올 때는. 그렇습니다. 레드 록.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샬이랑 붙었을 때 그 옛날 그 예. 빈티지한 꽁꽁거림이 있네요. 네, 그 꺼끌거리는 사운드 나고요. 네네. 하이는 조금 네, 네 하이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사운드가 좀 되게 동글동글한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약간 장르를 타긴 탈 것 같아요. 네, 장르를 좀 탈 것 같아요. 네. 이건 이것도 역시 그냥 반주에 네. 묻혀서 은총 씨의 좀 다채로운 시연으로 한번 사운드 쭉 추가 모니터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네, 확실히 좀 사운드가 차분하고 미들 대역이 이렇게 부스트가 되어 있는 풍성하고
출력 좋은 사운드. 근데 사나운 맛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없고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샬 앰프 정도는 좀 만나야 그 하이가 좀 살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를 물렸을 때 아이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이제 만나면 좀 밸런스가 낮아지는 느낌이에요. 네. 확실히 좀. 그래서 뭐 팬더 앰프에다가 시겟이나 프리즘류의 이제 부스터 네, 오버드라이브를 넣게 되면은 좀 사운드가 좀 과하게 미들이 좀 올라가는 네, 느낌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세팅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너무 크게 중저역대가 부스트가 되지 않도록 사용을 하시면은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올라가는 느낌으로 네네. 아주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고요. 예, 맞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잘 듣는 고양이는 뭐라 그래? 말 잘 듣는 고양이요? 네. 말 잘 듣는 고양이. 말 잘 듣는 고양이. 아, 개냥이? 아, 개냥이 하겠습니다. 아, 개냥이. 아, 개냥이. 말 잘 듣는 고양이. 이거 막 좀 앞에 이쁜 고양이 있고 이렇게 쌩 까는 고양이 있잖아요. 어, 고양이 쌩 까는 거 진짜 야, 밥도 내가 줬는데 막 저를 뭐? 저를 가. 정말 캔 따게 취급하죠. 네, 네. 저는 발톱 없는 고양이 이렇게 발톱 없는 고양이 같은 네. 고양이 느낌이네요. 개냥이 발톱 없는 고양이 뭔가... 발톱 없는 개냥이 하면 되겠네. 네. 뭔가 좀 더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맞아요. 뭔가 그 정도 저는 공간기에 딱 넣었을 때 그런 몽환적인 그런 느낌으로 따뜻하게 사용하는 거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 먹은 고양이 곱게 자란 낭만 고양이 낭만 고양이 네. 약 먹은 고양이라뇨? 이게 좀 장르가 좀 갈려가지고 타이거 캐스 그 드래곤 캐슬 TDC 네, TDC는 네.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조심했다면 네, 자, 8.0, 7.0, 7.5 네, 7에서 8 사이로 아주 다채롭게 네. 나왔네요. 네. 네, 무난한 퀄리티를 보여줬던 에피폰의 업타운 캣, 와일드 캣에 이어서 약간 얌전한 느낌의 또 캣 시리즈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예쁜 색감과 독특한 사운드 세계관의 업타운 캣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어를 찾아서 뭐 엄청난 캣, 놈이 있는데 와일드 캣, 업타운 캣 말고 또 신기한 놈들로 나가 네.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Yep. 구독 꾹, 좋아요 꾹!